매서운 한파 속에 오늘은 아주 따스한 봄날처럼 느껴지는 포근한 날씨에 남쪽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워킹으로 문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찾아왔고요. 올 가을에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 수온이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문어가 아직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온이고요. 조금 더 늦어지면은 아무래도 문어 낚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오늘은 이렇게 따스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봄날 같은 이런 날씨에 과연 몇 마리의 문어가 나와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문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지금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안 석축 가까이에 문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석축을 뒤졌지만 석축에서는 지금 잡지를 못하고요. 이곳에 지금 많은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양의 문어를 지금 건져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문어들이 지금 많이 예민한 상황에 아이고 크지 않은 조그만한 사이즈에 지금 웬문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멀리 캐스팅을 해서 첫 번째 입질을 아주 어렵게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한 40m, 50m 정도 바깥쪽에 지금 사질로 되어 있지만 까맣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많은 여들과 그곳에 지금 많은 해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 문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캐스팅을 해서 지금 입질을 받았고요.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오늘 포근한 날씨에 좋은 조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뭐 해녀분들은 또 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동안 또 낚시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양의 문어가 해녀분들한테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고 포인트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캐스팅을 해서 잡은 오늘 어렵게 잡은 오늘 첫 번째 문어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히터 로. 작은 거라. 자, 한 마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와 버리네. 이야. 처음에 입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정면에 아주 지금 밑걸림이 심한 지금 상태여서 지금 채비를 지금 몇 개 해먹었거든요. 근데 방금도 딱 돌에 박힌 줄 알고, 입질이 아닌 것 같아서 뽑아내려고 딱 뽑았는데, 조그마한 문어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둠이 점점 내리고 찌낚시를 하시던 분들이 다 지금 철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역시나 겨울이라서 그런지 지금 밤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콧등도 지금 시려오고요. 지금 손가락도 지금 손가락도 지금 아주 지금 차가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 포인트로 이동을 해온 게 잘한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3마리, 4마리 정도까지는 일단 잡을 수 있게끔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춥지만 그래도 고마운 손맛을 안겨준 조그마한 돌문어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